있어요, 뭐 있어. 뭐지? 에이씨.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쭈리박입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낚시를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다리기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손이 근질근질해서 죽겠습니다. 암튼 내년부터 형편이 조금 나아질 것 같으니까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고요. 암튼 오늘 제가 이 강추 위에도 버스 타고 기어 나온 곳은 원도 강원도 김양, 최양도 아닌 양양에 있는 후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아주 많이 소개했던 곳이기 때문에 전에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분은 ARS 070-6969-18. 우와, 여러분 겨울바다 좀 보십시오. 하늘하고 바다 때깔이 아주 시퍼런 게 정말 기깔납니다. 예, 겨울바다 보면서 따뜻한 캔커피 한 잔 때리니까 겨울왕국 부럽지 않네요. 여러분, 낚시는 잡아야만 맛이 아닙니다. 요즘은 갬성이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겨울바다 실컷 보여드릴 테니까 안방에서 편안하게 겨울바다 감상하시면서 첫사랑과의 아름다운 추억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와이프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당신이 첫사랑이라고 우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상 어종은 없습니다. 아가미 달린 거 아무거나 꺼내보도록 할게요. 만약 안 잡히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잡아서 아가미를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도 말했지만 저 도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순수해서 그래요. 겨울에 테트라에서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겨울엔 테트라 타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테트라 타다가 젖은 사자 목마 타고 요단강 건너는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쫄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겨울엔 파도나 눈비가 얼어붙은 부분이 있어서 잘못 밟았다가는 미끄러져서 바로 뚝배기 날아갑니다.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오늘 기온도 낮지만 바람까지 불어서 엄청 추워요. 예, 거기다가 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옆구리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아이씨, 땡. 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루돌프 코가 빨갛다는데 음주운전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연말에 음주 단속도 심하던데 암튼 보시게 되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산타 선물 보따리도 많이 의심스러워요. 예, 그거 어떤 집에서 쓱한 작물인... 아이, 제장! 본드 발랐어요! 꼼짝도 안 하는데요? 예, 오늘도 망필인 것 같습니다. 예, 똥망각이에요. 그냥 일찍 접고 뜨끈한 바지락 칼국수나 쓱 때렸으면 좋겠네요. 아이, 침 나오네. 괜히 말한 것 같아요. 지금 턱 밑 끝에가 막 찌릿찌릿하네요. 지금 파도가 너무 거칠어가지고 지랭이 친구들이 잘 떨어지는데 본드질을 살짝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아이씨, 네. 하나만 물어주십시오, 제발. 올해 이렇게 꽝 쳤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씨, 네. 너무하네. 뭐 있어요? 뭐지? 에이씨. 보고 새끼 한 마리 올라왔어요. 보고 새끼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눈알이 시퍼런 게 아주 예쁘게 생겼죠. 네, 내년에도 복이 찾아올란가 봅니다. 네, 놔주도록 할게요. 입질이 크지는 않았는데 조그맣게 왔어요.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뭐냐. 에? 가벼운데? 아이, 젠장. 있나? 가벼운데? 아이씨. 다 따먹고 도망갔어요. 젠장할. 아이, 젠장. 똥망이에요, 똥망. 이 정도로 안 잡히면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지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자꾸 뭐가 잡히냐고 구창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았으면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겠죠. 뭐가 잡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망댕이가 잡히는지 보거새끼가 무는지 바늘 무는 놈 마음이지 잡는 놈은 잘 몰라요. 오후 되니까 똥바람이 더 심해졌어요. 안 그래도 안 잡히는데 미쳐버리겠어요. 아이 진짜 씨. 그리고 영상이 너무 짧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뭐 거기나 잘 잡혀야 영상 편집을 길게 할 텐데 그렇다고 미친놈처럼 계속 떠들 수도 없고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릴 때는 강남역에서 여자한테 바람 맞고 커서는 낚시하면서 똥바람 맞고 인생 참 한결같아서 좋네요. 오늘 꼬라지 보니까 똥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발시들 옷을 이렇게 껴입어도 추운데 우리 매기매기 갈매기들은 빨개 벗고 이 추운데도 엄청 잘 날아다니네요. 어이 미친놈들. 3자 넘는 놈 아무거나 딱 한 마리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이 시댕 더럽게 안 나오네요. 아이 추워. 아이 시댕 아이 더럽게 추워요. 지랭이야 네가 마지막이다. 잘 좀 부탁한다. 에이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아이 날씨도 너무 춥고 고기도 안 나오고 계속 하다가는 몸도 마음도 배릴 것 같아요. 예,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일찍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똥망했는데요. 사실 제가 고기 잡는 게 더 이상하죠. 암튼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리스마스 전에 한 번 더 나갈지 모르겠지만 미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올해 마지막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